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음악들은 언어로 이해되기도 하고 미술, 영화, 문학 작품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들과 어우러져 그 진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음악의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러한 다양성의 존재감을 찾아보기는 힘이 듭니다. 이 영상은 이야기를 통해 음악을 배우고 또한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. 오늘은 주말이면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한 재즈 밴드를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. 밴드의 멤버들은 평일, 낮 시간 동안에는 학원, 학교 등에 출강하며 강사 활동을 겸하고 그들의 나름의 음악 세계를 그려보고 있는 뮤지션들입니다. 자신들의 음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가 얘기한 것처럼 분위기는 안 나오니까. 섹션은 있는데, 그러니까 저기 여기선 기타가 그냥 계속 이걸로 가고 상상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상상이만 계속 움직이고. 나는 계속 먹는 거. 네, 그 섹션을 맞춰주는 거지. 계속 빵. 그러면 본솔리를 내가 해. 그러니까는 라인 하나만 만들자. 조금씩 그냥 조금씩 절제하면서 늘어나게끔 많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. 뭐라고? Thank you.
재즈의 가장 큰 묘미는 아무래도 즉흥 연주, 즉 임프로비제이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흥 연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간단한 시범을 부탁하였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한 연주를 보여주었습니다.